안녕하세요. 저는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소 근무 중에 산모이님 라디오를 즐겨 듣는 시청자 꿈몽이라고 합니다. 20살 때 산모이님 공포 라디오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며 친구 두 명이 팔척 귀신 이야기를 크게 틀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친구 한 명과 귀를 막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땐 너무 무서워서 그 친구에게 욕을 해댔지만 그 인연으로 이렇게 제보도 해봅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반말체로 작성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19살에서 20살 그때쯤 있었던 일이야. 그때는 대학을 간다면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뭘 할 것인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정해보기로 마음먹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였어. 앞으로 이렇게 할까? 대학에 안 가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날도 내 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지. 평소처럼 내 방에 모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벽쪽을 바라보고 누웠어. 곧바로 잠이 드는 편이 아니라 잡념에 빠지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던 나는 그날따라 새벽까지 여러 생각들을 했고 평소보다 좀 늦게 잠이 들었어.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내 체감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때 내 몸이 침대 밑으로 서서히 꺼지는 느낌과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거의 숨쉬기도 힘들 만큼 말이야. 정신은 또렷하게 들었지만 꼼짝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나는 가위에 눌렸다는 걸 직감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뭔가가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실눈이 살짝 떠져 있었던 모양이야. 그렇게 조금씩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내 발 아래쪽 벽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스르르 들어오는 거야. 제발 그냥 그대로 방을 통과해서 지나가라. 그런 내 생각과는 달리 침대 옆에 그 세 명이 쭉 일렬로 서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군. 무서운 정적 속에서 만약 그때 내 몸이 움직였다면 아마 엄청나게 떨고 있었겠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나는 가위 눌림 중 생애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어. 그것은 내 또래로 느껴지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올라가볼까? 그러고는 셋 중 가운데 있던 그것이 내 몸 위로 올라탔어. 그리고 양쪽에 서 있던 남자 둘도 뒤따라 올라오려는데 거인에게 짓밟히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땅끝까지 짓눌리는 느낌에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 내가 나머지 둘을 남자라고 말한 이유는 내 몸 위로 올라온 실루엣을 보았을 때 얼굴이 무지 창백한 남자의 느낌이 들었고 몸은 덩치가 크고 어둠보다도 시커맸어. 구체적으로 땅 모양이 잡히기보다는 구름같이 느껴지는 사람의 그림자 형태였어. 그렇게 그들이 올라탄 내 몸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고통스러웠어. 그때 가운데 있던 여자 그것이 쪼그리고 앉더니 내 얼굴을 자기 쪽으로 약간 들어올리는데 그 손이 닿는 느낌은 혹시 너희들 드라이 아이스 만져봤어? 엄청 차가우면서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르는 그런 느낌 말이야. 그 드라이 아이스의 100배 정도의 느낌이었어. 그렇게 들어올린 내 얼굴을 여자 그것이 지그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 이마에 손가락 끝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 손끝의 느낌은 진짜 내보를 잡은 손보다도 차갑고 따갑고 어떠한 뾰족한 것으로 이마에 마구 문지르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한동안 내 이마에 자꾸 뭔가를 그려. 뭔진 알 수가 없어.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씩하고 웃더니 너 밤길 조심해라.
산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뭐가 뭔지 그저 괴로울 뿐이었어. 그러다가 날 미친 듯이 짓누르던 남자 두 명이 내 몸에서 내려가더라고.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며 살 것 같았지만 아직 내 몸 위에는 여자 그것이 남아있었지. 남자들은 침대 앞에 잠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듯 하더니 먼저 내 방에 있는 다른 벽을 통해 나가버렸고, 여자 그것은 내 옆 침대에 걸터앉아 등을 돌린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남자들이 통과해 나간 그 벽 쪽으로 스르르 사라지더군. 그 순간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진짜 내가 식은땀을 안 흘리는 편인데 이마에 식은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더군. 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냉수를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어.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불을 환하게 켠 채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도대체 뭐지? 내 이마에 뭘 그렇게 쓴 거지? 밤길을 조심하라니. 그리고 그것들의 정체는 대체 뭐야?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깜빡 쪽잠이 들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는 아빠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난 잠에서 깨어나 방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갔어. 그때 아빠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칫솔질을 하고 있었지. 다행히도 아빠를 보니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아빠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지난밤 무인동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가해자인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일명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보고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TV 뉴스를 듣는 순간 간밤에 나에게 밤길을 조심하라던 그 여자의 말이 떠오르면서 이마 쪽이 확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 소름 돋는 사실은 피해자가 내 또래의 여학생이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던 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거나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출근하는 아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 사연을 쓰면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새벽 시간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가 집에서 안전하게 잠이 든 나,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에서 참변을 당한 피해자분의 상황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저승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나의 고민이나 기운을 느끼고 들러주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양쪽에 그 남자 둘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아직까지도 궁금한 건 내 이마에 대체 뭘 그렸던 걸까? 다음 이야기는 예지몽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 20살 중반이 된 나는 한창 내 커리어를 쌓는 데 열중하던 때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지친 몸을 뉘었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밥도 먹기 귀찮아 대충 때우고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정말로 평범한 그런 일상이었어. 그러다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고 꿈을 하나 꿨어. 우리 아빠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시던, 진짜 친척은 아니지만 내가 큰아빠라고 부르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꿈속에 나는 그 큰아빠 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었어. 어? 여기 큰아빠 댁이네? 그러고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 그때 위층에서 큰아빠가 내려오시더라고. 나는 반갑게 큰아빠를 부르며 인사를 건넸고 점점 큰아빠와 가까이 다가섰지. 그렇게 안부 인사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내 주머니 속에
칼이 들어있다는 것이 느껴졌어. 이런 게 왜 여기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세 명이 올라와 갑자기 큰아빠를 위협하는 거야. 세 명 다 흉기를 들고 큰아빠를 향해 위협을 하며 다가오는 그들을 모두 막을 순 없었고 난 너무 무서웠지만 주머니에 든 칼을 급하게 꺼냈어.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큰아빠를 지키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계속 큰아빠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에 비해 한참이나 작은 척으로 내가 열심히 막아섰는데 평소 같으면 큰아빠가 저렇게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뭔가 많이 두려워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결국 나 혼자서는 그들을 다 막아내지 못했고 큰아빠는 그들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로 옆구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 난 큰 소리로 큰아빠를 부르며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떴지.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정말 수상했지만 괜히 이런 꿈 얘기를 꺼냈다가 개꿈이니 뭐니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혼날까 싶어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꿈은 점점 잊혀져 갔어.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본가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였지. 그때 갑자기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참, 화봉동 큰아빠 있지? 교통사고 났단다. 산에서 자전거 타시다가 옆에서 큰 차가 큰아빠를 못 보고 그대로 박았다던데. 에휴. 네? 많이 다치셨어요? 어. 옆구리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네. 아빠, 저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게... 나는 찬찬히 아빠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가만히 듣고 계시던 우리 아빠는, 참 희한하네.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와서 되돌릴 순 없고 혹시 나중에 큰아빠 큰엄마 만나더라도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알겠지? 네, 알았어요. 그렇게 저녁을 마저 먹고 누워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세 명의 남자들을 막았다면 큰아빠는 그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르게는 만약 셋 다 못 막았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꿈이라는 것이 진짜 무시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섬뜩해졌지만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이었어. 쌈팬분들, 내가 큰아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게 맞겠지? 다음 이야기는 내가 24살 때 겪은 일인데 나는 기가 많이 약한 건지 가끔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이어꾸는 등 반갑지 않은 경험들을 종종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는 요령이 생길 정도가 되었지. 특히 자각몽을 악몽으로 꾸면 그게 너무 생생해서 공포감이 몇 배가 되는데 자각몽과 관련된 내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해. 그때가 봄이었을 거야. 날씨는 화창했고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그와 반대로 난 몸이 좀 무거웠어. 왜 그런 날 있잖아. 유독 축 늘어지는, 잠이 계속 쏟아지거나 의욕이 없는 그런 날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침대에 누웠지. 그 당시 내 침대 머리맡에는 인형들이 엄청 많았는데 처음에는 가지런히 뒀었지만 나중엔 귀찮아져서 인형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지는 대로 그대로 놔뒀지. 그날도 흐트러진 인형을 머리맡에 어지러이 두고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그날따라 현관문 도어락 위에 안전고리가 부서진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자꾸 누군가가 들어올 것만 같아서 그 안전고리를 꼭 걸고 싶은 거야. 근데 부서져 있으니까 걸 수가 없잖아. 아, 저거 고쳐야 하는데. 부서졌다 생각하니까
오늘따라 더 불안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순간적으로 눈이 떠졌는데 평소와 같은 내 자취방이야. 그런데 이상했던 건 움직이지 않는 몸과 들리지 않는 귀. 마치 귀 속에 물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 물 속에서 물이 귀에 들어오면 들리는 그 묵직한 물소리만 들리더라고. 또 달라진 건 내 머리맡에 있는 인형들이었어. 흐트러져 있던 인형들이 다들 똑바로 앉아 내 머리 쪽을 향해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그땐 미친 듯이 섬뜩하게 느껴졌어. 진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그 인형들을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였지.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세 그대로 숨을 거칠게 쉬던 중 문득 돌아가지 않는 내 머리 가장자리에 뭔가가 있음을 느꼈어. 눈알을 위쪽으로 굴려서 인형들을 볼 땐 몰랐는데 내 머리 가장자리, 그러니까 귀 양쪽 옆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내 정면 쪽으로 보이는 천장 쪽엔 아무것도 없었고 가장자리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대체 뭔지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 그러다가 그것이 뭔지 알아버렸을 땐 숨이 한번 컥 하고 들어왔어. 그건 발이었어. 뭔지 모를 어떤 존재가 두 발을 내 귀 양옆에 대고 있는 거야. 그걸 인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세차게 몰려왔고 그나마 자유롭게 굴리던 눈알도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 나는 억지로 눈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의 발목과 종아리 쪽을 따라 굴렸고 그러자 어떤 형체가 보였어. 근데 뭔가 이상해. 내가 그때 주황색 오프숄더 옷을 입고 누웠었는데 바로 그 옷자락이 보이는 거야. 그래, 그건 바로 나였어. 내 머리 귀 양옆에 발을 두고 날 내려다보던 존재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팔을 아래쪽으로 축 늘어뜨린 채 인형들과 함께 날 내려다보고 있더군. 상상이 되니? 정말 기절할 것 같이 무서워졌고 그대로 두 눈을 질끈 감고 깨어나기 위해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깨와 팔을 움직이려 애를 썼어. 그러다가 순간 벌떡 일어났고 숨을 거칠게 쉬며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어. 그대로야. 내 자취방, 창밖의 화창한 날씨, 어지러이 놓여진 머리맡에 있는 인형들. 나만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더라고. 핸드폰 시계를 보니 내가 눈을 감은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어. 두려움을 좀 진정시키고 방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내가 누워있던 자리가 베란다 문 바로 옆이라 그곳만 그늘이 져 있더라고. 다른 곳은 모두 밝은 햇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말이야. 오늘따라 밝은 햇빛이 너무 싫었던 어떤 존재가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날 이후로 머리맡에 있던 인형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치웠고 그 과정에서 뭔가 유독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형이나 중복되는 인형을 포함해서 반 이상 버리게 되었어. 그때 그 존재가 왜 하필 나의 모습이었을까? 혹시 그것이 나의 영혼이었을까? 그럴 리 없겠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얼굴만은 나였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딱 그 얼굴만이 기억나지 않아. 나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뒤로 비슷한 가위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 이 요상하고도 섬뜩한 경험은 28살인 지금도 방금 있었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각인이 돼버렸지. 물론 그냥 꿈이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불안감이나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때의 소름 끼치는 상황들이 난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무서워.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시절 학교 방송국 MT를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당사자는 저와 동기인 친구로 몰입도를 위해 화자를 나로 하여
반말체로 작성함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내가 대학교 방송국 기자로 있던 때 이야기다. 1학년 1학기를 수습으로 보낸 뒤 다행히도 수습국원 전체가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과정을 통과했고 여름방학을 맞아 신입국원 환영회를 겸한 전체 MT를 가게 되었다. 방송국은 워낙 단합도 잘 되는 데다가 전통적으로 신입국원 환영 MT는 선배들이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나와 동기 10명을 빼고도 30명이 넘는 선배들이 이번 MT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중엔 군대를 다녀와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복학한 선배들까지 있어서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었다. 우리가 MT 장소로 정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세터 유원지라는 곳으로 강촌, 청평과 함께 서울에서 멀지 않아 많은 대학교에서 MT 장소로 애용하는 그런 곳 중 하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같은 물가임에도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물안개가 심하게 올라오는 곳이어서 해가 떨어지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밤 9시가 넘으면 몇 미터 앞조차 보기가 힘들 정도이며 자정이 가까워지면 그야말로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물안개가 올라온다. 이곳을 처음 와보는 나와 동기들은 해가 떨어지자 올라오는 물안개를 바라보며 환상적이라고 철없이 좋아했지만 이미 몇 번 이곳으로 MT를 와봤던 3, 4학년 선배들은 밤에 안개 속을 걷다가 자칫 젖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 위험하니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가급적 건물에서 많이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만 철이 없던 신입생들은 마냥 신이나 돌아다녔다. 그렇게 3박 4일의 일정 중 첫째 날 밤이 지나고 물에서 수영도 하고 보트도 타며 실컷 놀던 우리는 해가 떨어지자 숙소로 돌아와 토론회를 가장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에도 어른들 몰래 술을 마셔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술이 어색하진 않았지만 원래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나는 10시간 넘어가자 차츰 지치기 시작했고 술이라도 깰 겸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숙소 밖을 나서게 되었다. 밤중에 보는 물안개는 몇 번을 보아도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다. 산책로를 따라 몇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의 노란 불빛 부분까지 안개가 차올라 가로등 하나하나가 마치 달무리가 지어진 작은 달처럼 보였고 안개에 쌓인 도로는 사람이 없어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산책로 쪽으로 나가 가로등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았고 하염없이 가로등 불빛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한참 넋을 놓고 부연 가로등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신기하냐? 돌아보니 언제 나왔는지 3학년으로 복학한 태룡 선배가 뒤쪽에 서 있었다. 아, 선배. 저는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원래 물안개가 저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군대에서 해안초소 근무설 때는 한번 제대로 물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앞에 사람 얼굴도 안 보여서 수화 대신 손전등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할 정도였어. 그러고 보니 이 선배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지난 봄에 복학을 했다고 했었다. 와, 이 정도만 돼도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정도면 적이 침투에 들어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 임마, 형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다 온 거야. 그러니까 잘했지, 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며 입에 담배를 물던 선배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불 붙인 담배를 내 입에 물려주며 말했다. 아이씨, 나오니까 갑자기 신호가 오네. 야, 네 이거 피고 있어라. 얼른 가서 불을 보고 올게. 선배가 급히 안으로 들어간 뒤 난 빨갛게 타오르는 담뱃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안개 때문인지 심지어 담뱃불까지도 만화에나 나오는 색으로 반짝이는 듯 했다.
그렇게 몇 분이나 멍하니 있었을까. 길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안개 때문에 처음엔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자 흰색 바지에 흰 티를 입고 머리가 긴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누구지? 아무리 가로등들이 밝게 켜져 있다곤 해도 안개 때문에 시야도 불분명한데 여자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 위험해 보였지만 워낙 많은 대학들에서 MT를 오는 곳이니 다른 학교 학생이 술을 마시다가 나처럼 술 깨려고 산책이라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개를 돌려 다시 가로등 불빛을 쳐다보는데 왠지 모를 오싹한 느낌에 나는 자연스레 다시 그 여학생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여학생은 어느새 성큼 가까워져 채 열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와 있었지만 물안개가 심한 데다가 고개까지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일행 중엔 저런 복장을 한 여자도 없었거니와 방향으로 봐도 우리가 묵고 있는 반대쪽에서 오는 것으로 볼 때 분명 우리 일행은 아니었다.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짧은 사이 그 여학생이 서너 걸음 앞까지 다가오자 갑자기 심한 물비린내 같은 것이 확 풍겨져 왔다. 여학생도 날 발견했는지 그 자리에서 멈춘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밤중에 혼자 남자와 마주쳤으니 충분히 겁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나는 급히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땅에 던져 발바꾼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숙소를 향해 돌아서 걸음을 떼려고 했다. 그런데 저기요. 내가 숙소로 가려는데 등 뒤에서 그 여학생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 여학생이 조그만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저 미안한데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줄 수 있나요?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유독 그런 것에 대해 자유로웠던 나는 평소에도 과동기 여학생들과 함께 담배를 피곤 했어서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예,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담배 한 개피를 반쯤 뽑아 그녀에게 내밀던 나는 고개를 든 그녀를 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담배갑을 놓쳤다. 오! 그 여자는 얼굴이 물에 퉁퉁 불어 눈알은 반쯤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입에서는 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이 계속 줄줄 흐르고 있었으며 내민 손가락은 무엇에 뜯어먹힌 듯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하게 놀라서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던 나는 둥글고 미끄러운 돌을 밟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른 나는 낮은 비탈을 굴러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마치 팔다리가 뭐에 묶이기라도 한 듯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리 팔다리를 움직여보려고 해도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물을 삼켜가며 이제 죽나보다 하고 있던 그때 야,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자식아! 그런 청천벽력 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내 멱살을 잡은 손이 거칠게 날 확 물 위로 끌어올렸다. 간신히 물을 토해내며 쳐다보니 거기엔 화장실에 갔던 선배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날 쳐다보고 있었다. 선배도 봤어요. 그 여자 봤어요. 선배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다. 마, 무슨 여자? 정신 차리라. 니 취했나?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숙소로 돌아온 나는 대충 몸을 말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그 선배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대부분 잠이 들었고 깨어있는 건 나와 선배 그리고 동기 남자 하나뿐이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담배를 주려고 보니까 그 여자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야. 선배의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평소에도 여자애들이 담배 달라면 넙죽넙죽 주더니 센통이다 임마. 깐죽거리는 동기를 한번 노려본 뒤 내가 말했다. 내가 빠졌을 때 선배 진짜 그 근처에서 여자 못 본 거 맞아요? 혹시 안개 때문에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선배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야, 여자 없었다. 내가 화장실 쓰고 나와보니까 네가 가로등 아래에 벤치로 가있길래 그쪽으로 갈라는데 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가지고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한 걸음 다가가더니 뭐에 놀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나길래 이상해서 다가갈라 했지. 근데 돌을 밟았는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비탈을 굴러서 물에 빠지길래 내가 건져 올린 거야. 너 근데 아까 왜 물속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냐? 네 건지다 보니까 그렇게 깊지도 않은 물인데 왜 가만히 누워 있었어? 뭐 또 술 취해서 물속에서 잠들었나 보죠. 또다시 동기가 간주거리자 이번엔 선배가 동기를 노려봤다. 아이씨, 둘 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듣느니 난 가서 잘납니다. 동기가 자리를 뜨자 내 잔에 소주를 한 잔 더 채워준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너 아까 물에서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못 일어난 거 아니었나? 내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선배가 씩 웃으며 소주를 털어넣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하면 웃기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수살기한테 홀렸던 것 같다. 수살기요? 그게 뭐예요? 내 질문에 선배가 머리를 꽁 때리며 이런 말을 했다. 마, 니는 전공이 국문학이라면서 수살기가 뭔지도 모르나? 물귀신 말이다, 물귀신. 그제서야 아 하는 표정을 짓자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니, 내가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인 거 알지? 우리는 작전이나 훈련 말고도 가끔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익사자 수색 지원도 나가거든. 그런데 다니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어처구니 없이 사람이 죽은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 선임들은 이런 거 보면 꼭 거기에 밥이랑 술 같은 것을 물에 던져놓고 뿌리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고가 안 나도 될 만한 곳에서 사고가 난 거는 대부분 수설기들의 장난이래. 그래서 그 수설기들을 미리 달래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수색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그냥 후임들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병 달고 얼마 안 있어서 장마가 온 뒤에 개울에서 빠져 죽은 사람 찾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발이 뭐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안 해서 버둥거리고 있는 거를 선임들이 건져 올린 적이 있었어. 바다처럼 해 그물이나 해초가 물이 지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개울이었는데 말이야. 그 후로 나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물에 소주 같은 거 뿌리고 안전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들어갔어. 이야기를 듣던 내가 뭔가 이상한 게 떠올랐고 나는 선배에게 물었다. 그런데 선배, 그 여자는 물이 아니라 길가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물귀신이 물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소주 한 잔을 더 입에 털어넣은 선배가 답했다. 내가 아까 그랬지. 내가 군생활 하던 곳은 여기보다도
물안개가 훨씬 더 심했었다고 말이야. 나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선인들 말에 따르면 물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에는 물귀신이 그 물안개를 끼고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홀리기도 한대. 그래서 물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 경계 근무를 설 때는 반드시 야광봉이나 랜턴을 가지고 수화를 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서치라이트를 켜서 비추라고 지시를 하곤 했었어. 선배가 술이 취한다며 자자고 해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다음날 아침 내가 넘어졌던 곳에 가보니까 담뱃갑은 가로등 아래에 떨어져 있었고 내가 굴렀던 얕은 비탈에도 내가 굴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빠졌던 곳으로 가보니 그곳 물의 깊이는 고작해야 어른 무릎을 조금 넘는 정도라 고개만 들어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였다. 그럼 난 왜 그때 팔다리와 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물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일까? 내가 대구시 모 기관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다. 직속 상사 이 과장님은 나를 참 아끼셔서 주말이면 함께 대구 근교 골짜기에 있는 국시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다. 그 국시집 주인이 과장님의 어릴 적 절친이라 계속 왕래가 있었던 터였다. 국시집에 가면 찹쌀가루로 버무린 미나리전과 솔잎을 갈아서 솔향을 떠한 동동주를 한 잔 걸쳤다. 그러고 국시집 마당과 외나무 다리를 건너 산속 오솔길을 걸어가면 파스텔톤의 이쁜 자갈밭이 등고선을 따라 오밀조밀 널려있는 풍경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 밭도랑 사이길을 조금 더 걷다 보면 초록빛 솜털 같은 금잔디가 잘 가꾸어진 오래된 묘소 두 개가 나란히 앉아있고 전망 좋은 왕소나무 아래에 사람이 앉기 좋은 넓적바위가 인심 좋게 누워있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과장님과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왕소나무 그늘 아래 누워 실바람과 다투기도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는 이를테면 가끔씩 가곤 하는 일종의 별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국시집이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곤 했다. 국시집은 비닐하우스를 크게 쳐서 하우스 안 흙바닥 바로 위에 평상 마루를 펴놓고 얼기설기 상을 늘여놓은 어수선한 가운데 하우스 한가운데 불피워놓은 화로도 있어서 거기다 인심 좋은 주인 아줌매가 고구마를 호일에 감싸 구워주기도 하는 정말 촌스럽고 투박한 그런 식당이었다. 이 국시집이 하우스에 밥상을 늘여놓고 국시 장사를 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었다. 원래 이 국시집 주인 아줌의 딸이 금자라서 본인의 이름 대신 금자네라고 불리던 아줌의 팔자는 금자가 아주 어릴 때 주인 아저씨 금자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집안 재산 다 거덜냈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던 그때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던 그 산속으로 새 식구가 굶어 죽지 않으려 모여들게 되었다. 이 집 저 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품을 팔아서 겨우 한 끼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던 처지였다. 일이 있으면 나가보고 없으면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살아가던 중 어느 봄날 이 산골짜기의 높은 산에서 등산을 하던 일행 대여섯 명이 하산을 하며 길을 잃게 되었고 이 집 근처를 서성이다 다행히도 그 집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다 찌그러져가는 움막과 비닐하우스에 들어와 피곤한 다리를 풀게 되었다. 그렇게 물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나서 일행은 좀 쉬다가 저 아래 버스길까지 걸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버스길까지는 거의 두어 시간은 걸어가야 할 거리여서 막막한 상황이었다. 일행은 할머니에게 혹시 좀 먹을 게 없느냐고 묻게 되었고 할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국시라도 해줄까 싶어 마침 저녁에 먹으려고 밀어두었던 국시 반죽을 칼질해 국시를 끓여주었고 며느리 금자네는 개울가로 가서 미나리를 뜯어와 그걸로 전을 부쳐 일행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때 주인집 금자 아버지가 약술로 마시려고 담아둔 동동주도 한 사발 떠서 상에 올려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성을 다하여 차린 국시와 미나리전 그리고 동동주를 등산객 일행들은 환장을 하고 먹고 또 먹었고 하우스 주위의 예스러운 풍경과 시골 인심이 가득한 고향집 같은 푸근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이들은 그날 이후로 정기적으로 이 깊은 산골에 있는 움막집 비닐하우스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날 등산객들이 준 감사의 은전은 그해 여름까지 몇 달은 먹고 살 만한 큰 돈이었고 그 이후 그 등산객들의 입김으로 입소문이 나서 결국 금자 할매와 금자 엄마는 품팔이까지 그만두고는 본격적으로 국시 장사에 나서게 되었다. 금자 아버지는 맨날 개울가에 가서 미나리를 캐오고 그렇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몸을 움직이게 되었고 곧 죽을 거라던 종합병원 의사의 말과는 달리 다행히 죽지 않고 모진 목숨줄을 연명하게 되었다. 금자네는 차츰 안장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루 한두 대씩 솔잎 동동주를 마시고 살던 금자 아버지가 아무 약도 쓰지 않고 몸이 회복되어서 밥도 먹고 조금씩 먼 거리까지 가서 미나리를 해오게 된 일이 이 집 가족에겐 하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이 과장님과 나도 이 집이 마치 우리 소유의 별장인 양 가끔 생각나면 갑작스레 그곳을 찾았고 둘이서 미나리전과 솔잎 동동주 한 잔 마시고 산속 오솔길을 헤매다 오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금자네 집이 소문이 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손님을 다 받기가 어려워졌고 원래 있던 오두막을 헐고 번듯한 양옥집을 올려 손님을 받게 되었다. 오랜 단골들은 비닐하우스의 정취가 좋아서 서로 비닐하우스 안에 앉으려 눈치싸움을 하곤 했다. 비닐하우스 안에 평상에 앉아서 창문처럼 잘라놓은 비닐을 대나무 작대기에 걸쳐 조금씩 걷어올리면 에어컨보다 차가운 골바람과 부서져라 퍼붓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 보일락 말듯 애간장 태우는 물보라 계곡물이 비닐창 밖으로 보이는 것이 참으로 좋았던 것이다. 어느 날은 국시집에 가봤더니 손님이 이미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안에는 자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은 양옥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렇게 한쪽 모퉁이에 앉아 미나리전과 동동주를 주문하는데 이 집 딸 금자가 와서는 아재요, 돼지불고기 하고 닭불고기도 합니다. 함 잡사 보이소. 그러는 터에 돼지불고기도 시켜서 먹어보니 맛을 또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맛나는 불고기가 와서 이 과장과 나는 기분 좋은 밥상을 해치웠다.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가자는 무언의 합의로 실내에 있던 화장실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 공간에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3단 서랍장이며 키 낮은 장식장, 화분 같은 것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이 과장이 어이가 없어 하며 결국 금자 엄마를 불렀다. 야야, 금자 엄마야, 일로 와봐라. 니 미친나? 요 와이카노? 그러더니 두 분이 구석쪽으로 들어가서 수군거리다가 이 과장이 나와서 나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 밖에 나가서 볼일 보자. 마당에도 화장실 있다 아이가? 어쨌든 그러는 게 아닌가. 난 얼떨결에 따라 나가서 마당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았고 외나무 다리를 같이 건너게 되었다. 과장님, 아까 그거 뭔데 얘? 그게 말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과장님의 설명에 나는 온몸이 찌릿해지는 뭔가를 느꼈다. 금자 할매가 두어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초상 치르고 나서 할매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떠나가지를 않다니요? 혼이 이승을 안 떠나고 있다고. 예? 그걸 어떻게 아는데 얘? 금자 할매는 이승을 떠나야 하는데 옛날 그 시절 병든 아들 죽을 날만 기다리며 등산객에게 국시 팔고 미나리전 구워 팔던 그때를 못 잊어서
아들 며느리 장사 안 되면 큰일 날까 싶어 이승을 안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자 할매는 아들, 며느리, 손녀딸이 부자가 되어야 마음 놓고 이승을 떠나는데 아직 고생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파 저렇게 떠나지 못하고 실내 있는 화장실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국시집 손님이 몇이나 오나 헤아리고 계신다고 했다. 근데 할매가 저기 계시는 걸 어떻게 아는데 얘?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하도 답답했던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르니 이 과장이 우울하게 한마디 했다. 금자 엄마 눈에는 할매가 울면서 앉아가 손님 오는 거 세알리는 게 다 보인단다. 양옥집 실내 한켠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구는 공교롭게도 실내 중앙쯤 되는 위치라서 사람의 출입을 막아놓은 잡동산인 정말로 기괴하게 보였다. 문제는 몇 번씩이나 구슬했는데도 할매가 당최 가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우린 그 국시집에 몇 번을 더 갔는데 금자 할매는 그때까지도 떠나지 않았고 그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가 되어 이 과장과 난 또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국시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없어졌다. 화장실 앞을 막고 있던 그 잡동산이 물건들이 말이다. 나는 이 과장이 전해준 금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에 아연실색,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할까, 신비하다고 해야 할까. 그 결말을 듣고는 정말 놀라워했다. 할매는 구슬 몇 번 더 해도 가실 기미가 전혀 없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였고. 어머이요, 어머이가 여 앉아 계시면서 죽어서도 국시집 일을 하신다 싶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가 진짜 따라 죽고 싶습니다. 어머이요, 제발 편히 좀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마 저승길 떠나서 이젠 편히 좀 쉬소. 그렇게 통사정을 했더니 금자 할매가, 그라마 내 삼아 저 신식 화장실 안에 가서 쉴란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아서 그란다. 그라마 너희들 눈에도 안 보이고 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앞으로 손님이 이 골짜기에 넘쳐나도록 내가 손님들 다 끌어모을 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신식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이 과장과 나는 뭔가 마음이 놓여졌고 너털 웃음을 큰 소리로 쳤다. 할매가 그 신식 양옥집하고 화장실이 엄청 마음에 드시는갑다. 그 이후 금잔의 국시집은 골짜기에 넘칠 만큼 손님들이 밀어닥쳤고 이제는 번호표까지 뽑아 줄을 서서 먹어야만 하는 명물 국시집이 아닌 음식점이 되었다. 금자도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 둘 낳고 잘 사는데 이젠 금자 엄마가 미나리전을 굽지 않고 알바 아줌매들이 굽고 금자가 사장님이 되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금자 신랑도 식당이 너무 바빠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에 매달려 같이 일하게 되었다. 종업원만 해도 15명이 넘는 아주 큰 식당이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좋은 일은 골짜기 안 전통 마을 안에 사는 원래 주민들이 대부분 금잔의 식당에 일하러 오는 것이었다. 어느 때에는, 금자야, 미나리전이 왜 이러노? 아, 전에보다 맛이 없대. 아지매요, 우리 엄마가 안 구워서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해도 안 되고 얘. 아랫동네 아지매 할매들이 해도 우리 엄마 솜씨 안 나옵니다. 금자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미나리전을 구울 수가 없다. 그렇게 황소같이 암소같이 일만 하던 금자 엄마는 이제 살만하고 자식들 잘 크고 나니
금자 할매처럼 갈 길로 가버렸다. 이 과장과 나는 이제 깊은 산소 국시집에 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에 흙바닥 엉성하던 평상자리도 이제는 없고 언제부터인지 양옷집 실내 화장실 문도 활짝 열려져 있다. 금자 할매가 이젠 화장실 안에 계시는지 저승길로 가셨는지 물어볼 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하긴 할매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금자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현재 36살에 미국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 1.5세대 이민자입니다. 좀 지난 과거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었고 아직까지도 귀신은 아니라 호언장담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애매한 성적으로 별 특별한 활동도 없이 간신히 졸업장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서를 넣은 모든 회사에서 떨어지고 결국엔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며 신검을 받았고 기초훈련소인 부트캠프라는 곳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9개월의 기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원자도 많았고 미 해군 사병훈련소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들며 미국 50개 주에서 밀려오는 모든 지원자들을 한 번에 다 받기가 버거워 그 입소기간이 좀 길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9개월 동안 손가락만 뺄 순 없어서 인터넷에서 알바자리를 찾아보던 중 저희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던 공원 근처에서 알바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지역이나 주에서 관리하는 공원 안쪽에 골프장도 캠핑장도 그리고 웨딩홀도 다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곳이 그 웨딩홀 청소하는 알바였습니다. 주말에는 결혼식을 하고 식이 끝나면 대충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안 남게 치운 뒤 더욱더 확실한 청소는 주중에 제가 투입이 되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무실에서 웨딩홀을 관리하는 매니저분도 친절하게 일을 지시했고 저희 동네가 그렇게 번잡한 도심지도 아니라 오는 손님들도 많지 않고 웨딩홀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청소 인원은 저 혼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뭐 가끔 나가서 담배도 피고요. 심지어 뭔가 사야 할 게 있으면 근무 도중에 공원 밖을 나가서 가벼운 장보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근무 시간 동안 정해진 구간과 청소 분량만 다 처리한다면 모든 것이 제 재량껏 할 수 있는 정말 꿀알바였습니다. 게다가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약 7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눈이 오는 설원에 사슴떼들이 뒤늦은 월동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도 카메라로 담을 수 있던 정말 독립해서 먹고 살 걱정만 하지 않는다면 평생 여기서 청소부로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 생각하던 그런 알바였습니다. 사건은 정확히 그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주는 한겨울이 되면 해가 5시도 안 돼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일이 많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7시까지 웨딩홀을 청소기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어폰을 끼고 당시 한창 듣던 컬트쇼를 팟캐스트로 들어가며 청소기를 돌리는 중이었죠. 매니저와 다른 모든 직원들은 이미 퇴근을 했고 매니저 사무실이며 골프장 매장도 전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웨딩홀과 로비로 통하는 문, 비품 창고,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문과 쓰레기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 그리고 로비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만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루틴상 어디서 일이 전부 끝나고 나갈지 알 수가 없어서
저 두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그지 않고 퇴근 때 제가 항상 잠그고 나갑니다. 어쨌든 청소를 계속하던 중 뭐랄까 비품 창고로 지나가서 쓰레기장 밖으로 나가는 통로 쪽으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청소기를 끄고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 착각인 줄 알고 계속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분 후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느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느낌이 오는 기척이 아니라 제 시야 제일 가장자리에서 사람 형체가 언뜻 지나가는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청소기를 끄지 않고 고개만 돌렸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고개는 바로 제 앞에 바닥을 보는 척하면서 눈동자만 한껏 옆으로 돌려 그 통로 쪽을 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을 더 청소를 하다 보니 또다시 그 사람 형체가 약간 스친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잘 빨려들지 않는 바닥의 먼지를 집요하게 청소기로 빨아들이려는 척하면서 눈동자를 최대한 옆으로 돌려 그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 뒤가 엄청 뻣뻣해지더군요. 거기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특이한 게 긴 금발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마치 공포영화 링에 등장하는 사다코처럼 한껏 앞으로 내려 얼굴을 가린 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듯한 빨간색 코주방경을 그 위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모두 다 앞으로 내려 얼굴을 완전 덮은 후 그 코주부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죠. 아니, 여긴 이미 모두 퇴근하고 나밖에 없는데? 우리 웨딩홀에 저런 코주부 안경이 비품 창고에 있었나?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득 찼을 쯤 원래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소변을 지려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당시에 갑자기 해군에 들어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래, 이런 건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이런 뭔가 굉장히 쌍팔년도 마초스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때는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자가 있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버린 거죠. 정말 그때 그 여자에게 칼이나 총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생각이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미친 듯이 쓰레기장 쪽으로 도망치더군요.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까지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그 코조부 안경이랑 금발 가발이 바닥에 놓여져 있더군요. 쓰레기장을 나가는 문을 열고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소름이 머리부터 온몸에 다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청소할 생각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발과 안경은 웨딩홀 테이블 위에 둔 채 자켓을 껴입고 차 열쇠를 챙기고 집으로 빨리 가려 했습니다. 그때는 문을 잠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꾸중을 듣더라도 지금은 당장 그저 집에 빨리 가고 싶더군요. 그렇게 로비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문득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웨딩홀에서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은 굉장히 무겁고 큰 철문입니다.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 때 그리고 닫을 때 꽤나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로 끝에 갔을 때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비품 창고의 불이 꺼져 있던 걸 깨달았죠. 제가 청소부니까 청소기와 기타 청소 물품 때문에 비품 창고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 항상 퇴근 전까지 불을 켜두거든요. 혹시 아직도 비품 창고에 숨어 있나?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제 차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초는 넘게 걸립니다. 내가 로비 문을 열고 닫은 소리를
그것이 비품장고에 숨어 있다가 듣고 나에게 달려온다면? 반대로 지금 쓰레기장에 숨어 있다가 로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온다면?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해군 어쩌고 사나이 저쩌고 이런 마음가짐은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나약한 생물 하나가 덜덜 떨면서 로비 문 앞에 있더군요. 불과 1, 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거의 몇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결심을 하고 로비 문을 박차고 뛰어갔습니다. 진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제 발소리가 들릴까 잔디밭 쪽을 밟으며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절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차는 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거, 만약 벌써 내 차까지 미리 가서 숨어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순간 달리는 속도가 느려졌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정말 위기 상황에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 건지 저는 차 바로 앞에서 리모컨으로 비상 경적을 울렸습니다. 한 2초 정도를 누르고 있자 차는 그 고요한 주차장 안에서 엄청난 비명을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보조좌석 밖에서 뭔가가 털썩하고 쓰러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고 저는 제 차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시동을 켠 뒤 무서운 속도로 타이어에 연기까지 내면서 공원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무슨 용기였던지 사이드 미러 너머로 뒤쪽을 쳐다봤는데 그냥 검은 실루엣이 자동차 후미등에 아주 약간 비치며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거의 밤을 꼴딱 샜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뻑뻑 피워댔죠. 친구들은 신기하게 듣는 척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헛것을 봤겠지 그런 뉘앙스로 반응하더군요. 역시 애들은 자기한테 닥친 일이 아니면 그렇게 공감해주면서 듣는 애들이 아니구만. 그런 서운한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간. 저는 돈, 근무 환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알바를 그만두기로 하고 출근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냥 몸이 안 좋아져서 예정보다 좀 빨리 그만두려 한다고 말하려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는데 어제 웨딩홀 테이블에 둔 가방과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저희 공원 골프장 단골 할아버지입니다. 워낙 자주 오시고 유명한 분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도통 말을 걸지 않는 양반인데 그날은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갔니? 그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저에게 씩하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 할아버지의 키랑 어젯밤의 실루엣. 왠지 저는 그때 그 할아버지와 기싸움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엄청 오바해서 씩하고 웃으며 네, 아주 의미 있게 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영어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있죠. 이 공원의 골프장 단골에다가 뭔가로 꽤 유명한 양반입니다.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말이죠.